매년 늘어나는 인천 학교 폭력 실태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교육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 초중고 학교 폭력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에 578건이던 건수는 2021년도엔 1,198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10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폭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은 준비되어 있나요? 학교 폭력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20년에는 급감을 했다가 21년부터 학생들의 대면이 확대됨에 따라서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올해 발생한 학교 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 폭력이 가장 많았고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3년간 50여 건이 발생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중에선 사이버 괴롭힘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학교 폭력인 사이버 폭력 규모가 커지면서 시의회에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폭언을 가하는 때카, 채팅방에 피해자를 수시로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 방법 및 대책이 있다면, 사회 정서 역량을 좀 함양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 의료와 행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인식 개선 교육 강화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고와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